안녕하세요, 야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만들어 볼 가방은 샌디실로 만드는 휘낭시의 백인데요. 저희가 이 패키지를 이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름인데, 이렇게 달콤한 디저트인 휘낭시에를 닮은 모양으로 지어주셔서 저희가 그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샌디실은 내구성이 강해서 물기에도 강하고 생활 방수가 어느 정도 가능한 실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휴양지에서 그리고 수영장에서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가방이고요. 여름철에 가볍게 들기 좋은 가방으로 바닥은 조금 넓게 제작을 해서 안쪽 내부 공간도 여유 있게 수납하실 수 있어요. 여름 시즌에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 가방으로 같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재료 소개해 볼게요. 네, 사용한 재료는 샌디실 총 4볼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늘은 6호 3.5mm 바늘 사용했어요. 그리고 돗바늘과 가위, 그리고 단수링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가방의 바닥 부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뜨는 방법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쭉 몸판의 한쪽을 뜨고 다시 바닥의 반대쪽에서 실을 연결해서 반대쪽 몸판을 쭉 떠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사용되는 기법은 한길 긴뜨기랑 짧은뜨기로 사슬뜨기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자세하게 기법을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먼저 사슬뜨기와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뜨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돼요. 일단 바닥은 처음에 사슬 55호로 시작해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55호를 쭉 떠올라갈 건데요. 저는 이제 영상의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떠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은 사슬 55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시작하는 부분 설명드릴게요. 매듭을 하나 만들어서 기초 사슬코를 잡아줄 텐데, 여러분들은 55코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짧게 보여드릴 거라서 10코만 잡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기초코를 쭉 55코 잡아주시고, 마지막 55코가 되는 부분에 첫코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대로 저희는 뭐 늘리거나 줄임 없이 한길긴뜨기를 총 10단 떠줄 건데요. 먼저 한길긴뜨기의 기둥이 되는 기둥코 사슬 3개를 떠주시고요. 이 3코가 한길긴뜨기의 한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가 표시해 놓은 이 자리, 이 자리까지 해서 한길긴뜨기 한 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코는 표시링을 걸어둔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부터요. 한길긴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도 이어서 한길긴뜨기. 다음도 한길긴뜨기 한 코.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55코를 잡으셨기 때문에 처음에 떴던 기둥코 3코를 제외하고 한길긴뜨기를 54코 떠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끝까지 쭉 한길긴뜨기로 떠서 왔고요. 이제 여기서 동일하게 기둥코 3코 떠서 편물의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평면뜨기로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첫코 자리이기 때문에 첫 코는 기둥코로 한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슬코를 떴던 기둥코의 첫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코. 이런 식으로
현물을 돌려가면서 평단으로 한길긴뜨기를 총 10단 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길긴뜨기를 10단 뜨고 나면 이어서 바로 옆면을 시작을 할 텐데 옆면에 시작하는 밑부분은 먼저 짧은뜨기 6단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코수에 증감 없이 그냥 평단으로 짧은뜨기만 총 6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길긴뜨기 10단을 다 뜨셨다면 바로 짧은 코에 기둥코 한 코를 세워주시고 이어서 쭉 짧은뜨기를 55코 떠주시면 돼요. 이 첫 코 자리부터 짧은뜨기, 그 다음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총 짧은뜨기로 쭉 진행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기둥코 하나를 세워서 편물을 돌려서 평면뜨기로 짧은뜨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총 10단 그리고 짧은뜨기 총 6단 55코 그대로 코에 증감 없이 쭉 진행해 오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무늬를 바로 들어갈 텐데 저도 이제 바닥과 6단 짧은뜨기 완성해서 다시 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저는 55코로 한길긴뜨기 바닥 10단 그리고 옆면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짧은뜨기 6단까지 완성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게 이제 바닥 부분에서 옆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이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늬를 들어갈 텐데 무늬가 총 4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이용한 무늬 1단 그리고 짧은뜨기 2단 또 한길긴뜨기 무늬 1단 짧은뜨기 2단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고 저희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사다리꼴 형태로 만들어 줄 거라서 처음에 한길긴뜨기를 시작할 때 코 줄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코 줄이는 양 끝에서 코를 줄이는 부분부터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끝이 났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로 코 줄임을 시작할 텐데 한길긴뜨기로 코를 줄일 거기 때문에 기둥코가 세 코가 아니라 기둥코를 두 코만 먼저 떠줄게요. 이 상태로 편물의 방향을 돌려서 이제 진행 방향이 이렇게 시작이 될 거고요. 처음에 이제 기둥코 두 코에서 바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처음에 뜬 기둥코 대신에 마지막 한길긴뜨기 한 코가 첫 코의 역할을 해줄 거라서 지금 두 코를 한 코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첫 코는 이 기둥코의 끝코가 아니라 방금 떴던 한길긴뜨기 코가 첫 코가 됩니다. 여기에 표시를 하고 시작할게요. 네. 한길긴뜨기 줄임코 한 코를 떴고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무늬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무늬 패턴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한길긴뜨기를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같은 자리에 떠줍니다. 그러면 이런 V 모양의 스티치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두 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도 두 코 건너뛰어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쭉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진행을 하시냐면 끝에서 코가 세 개 남을 때까지 이 네 번째 코에 딱 그 이 V 스티치가 들어갈 거거든요. 딱 세 코 전까지 남겨놓고
동일하게 쭉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끝까지 진행해서 같이 볼게요. 저는 이제 마지막 문이 뜨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3코 남겨두고 마지막 문이 뜨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 코도 코 줄임을 진행을 할 거고요. 한 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뜨시는데 이렇게 미완성 한길긴뜨기 마지막 감아서 두 코 빼는 그 단계를 하지 않고 이렇게 걸어서 두 코만 먼저 빼주시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바늘을 끌고 나오신 후에 걸어서 두 코 빼고 여기서 이제 두 코까지 빼야 완성인데 저희는 줄임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실을 끌고 나와서 두 코만 빼주시고요. 여기서 한 번에 세 코 다 걸어서 빼줄게요. 이렇게 하면 두 코를 한꺼번에 떠서 한 코로 줄여줬고요. 이제 여기서 이 다음 단 기둥코 하나를 뜨고 현물을 돌릴게요. 이제 코줄임 없이 짧은 뜨기로 두 단 떠줄게요. 처음 여기 코 줄였던 첫 번째 코부터 짧은 뜨기 하나 여기도 헷갈리지 않게 첫 코를 걸어주고 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 코는 저희 이 V코의 첫 번째 코의 짧은 뜨기 그리고 저희가 이 V스티치 중간에 사슬 하나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슬은 그냥 그대로 감싸면서 짧은 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음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그대로 짧은뜨기 그리고 또 이어져 있는 한길긴뜨기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비어있는 중간에 사슬 공간에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쭉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한번 갔다가 다음 단까지 총 두 단 떠서 가져오시면 돼요. 저도 짧은뜨기 두 단까지 마저 떠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왔고요. 첫 코는 빼고 첫 코 자리까지 짧은뜨기 떠줬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두 단까지 평단으로 왔고요. 이제 다음 한길긴뜨기 문이 들어가는 단에서 또 한번 줄임이 들어갈 건데요. 처음 똑같이 기둥코를 사슬 두 코만 떠서 현물의 방향을 돌리고 바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코를 떠서 완성을 해줄게요. 그러면 방금 떴던 한길긴뜨기 코가 이제 이 단의 첫 코가 됩니다. 표시해주고요. 여기서는 무늬 진행이 살짝 다른데요. 먼저 사슬을 하나 뜨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한 코 건너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줄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한 코 또 건너뛰어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이전 무늬에서 떴던 무늬가 이제부터 그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또 두 코 건너뛰어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또 두 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 이제 이전 무늬에 떴던 그 자리 그대로 무늬가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똑같이 두 코 건너서 세 코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무늬를 쭉 떠주시는데 어디까지 뜨시냐면 여기서는 네 코 남기고 하나, 둘, 셋, 넷 네 코 남기고 이 자리까지 쭉 무늬 뜨기를 이어서 떠줄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넣고 남기는 자리까지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무늬를 뜨게 되면 한 코를 건너뛰고 네 코가 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끝에서부터 네 번째 코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뜨고요. 그리고 사슬 한 코 떠주시고 또 한 코 건너뛰고 마지막 두 코에서 줄임을 진행을 할게요. 한길긴뜨기 미완성으로 하나 떠주시고 마지막 코에 떠서 두 코 빼고 마지막 한꺼번에 세 코를 빼서 이렇게 코 줄임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이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코 줄임이나 늘림 없이 짧은뜨기로 두 단을 또 떠줄게요. 짧은뜨기 기둥코 하나 뜨고요. 한물을 돌려서 바로 첫 코에 짧은뜨기 떠주시고 표시링 걸어줄게요. 그리고 저희가 사슬을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었기 때문에 이 사슬의 공간에도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길긴뜨기 코 위에 짧은뜨기 그리고 그 다음도 이 V스티치 위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그 다음 사슬 코가 있죠? 사슬 위에도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코에 짧은뜨기 다음 코도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쭉 짧은뜨기를 총 두 단 떠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짧은뜨기 두 단 다 떠주었고요. 이제 또다시 무늬뜨기 단이 들어가면서 첫 코와 끝 코에서 줄임을 진행할게요. 한길긴뜨기 사슬 두 코만 떠서 쓴물의 방향 돌리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떠줍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코가 첫 코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사슬 하나 먼저 떠줄게요. 그리고 두 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부터 바로 무늬뜨기가 들어갑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또 아랫단에 바로 이어서 같은 자리로 무늬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다음부터는 똑같이 두 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무늬뜨기 진행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쭉 무늬뜨기를 진행을 해서 끝에 네 코 남겨두고, 네 코 남겨두고까지 그 다음 무늬까지만 떠주고 돌아올게요. 전 네 코 이제 남겨둔 이후 무늬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는 또다시 코줄임, 마지막 코줄임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바늘에 실 감아서 끝에서 두 번째 코 자리에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먼저 하나 떠줄게요. 그리고 바로 다음 코에 이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바늘에 걸고 세 코 한꺼번에 빼서 코를 줄여주었어요. 이제 이 다음은 똑같이 또 짧은뜨기 두 단 이어서 갈 거고요. 기둥코 사슬 하나 뜨고 현물 방향 돌려서 처음 코줄임했던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 첫 코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사슬 하나 뜬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떠주고 이제부터는 이제 무늬 위에다가 한길긴뜨기는 한길긴뜨기 위에 사슬 공간은 사슬에 각각 코마다 한 코씩 쭉 짧은뜨기 진행하시면 되고요. 짧은뜨기 동일하게 두 단 떠주시면 됩니다.
저도 부담마저 떠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짜증뜨기 두 단 다 떠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무늬가 들어갈 건데요. 처음에도 사슬 두 개만 떠서 바로 편물 방향 돌리고 다음 코에 한 길긴뜨기를 떠서 코를 줄여줍니다. 여기가 이제 첫 코가 될 거고요. 이제 이 다음 바로 무늬뜨기 진행할 건데 한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한 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길긴뜨기 하나 떠줍니다. 그리고 두 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 자리에 한 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 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동일하게 두 코 건너 세 코의 무늬뜨기 쭉 진행하시면 되고요. 끝에서 세 코 남을 때까지 마지막 무늬뜨기가 세 코 남은 전까지 무늬뜨기를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코 건너서 세 코 자리에 저도 끝까지 쭉 진행해서 다시 가지고 올게요. 네, 이제 마지막 무늬뜨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세 코 남은 지점에서 마지막 코 줄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코에 한 길긴뜨기 미완성으로 하나 떠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에 한 길긴뜨기 뜨고 한꺼번에 세 코 떠서 코를 줄여주었어요. 이제 무늬뜨기는 네 단으로 총 다 끝이 났고요. 이 다음 짧은뜨기 단은 저희가 밑에서는 두 단을 떠주었는데 위에는 짧은뜨기를 세 단 떠줄 거예요. 세 단을 뜨고 이제 다시 짧은뜨기로 코줄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 사슬 하나를 뜨고요. 편물 방향을 돌려서 코줄임한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표시해주고요. 일단 각 코에 하나씩 코줄임 없이 짧은뜨기로 총 세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슬 위치에는 감싸서 뜨고 한길긴뜨기 코는 그대로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쭉 짧은뜨기로 세 단 떠서 다시 만날게요. 마지막 세 번째 단의 짧은뜨기까지 진행을 다 했고요. 이제 여기서 두 단 더 줄임을 진행을 할 건데 여기부터는 이제 한길긴뜨기가 아니고 짧은뜨기로 줄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둥코 하나를 먼저 떠서 편물의 방향을 돌리고 짧은뜨기는 기둥코를 첫 코로 세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첫 코부터 줄임을 진행을 할게요. 짧은뜨기 줄임은 첫 코에 넣어서 바늘에 실 걸어서 빼고 바로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고 바늘에 세 코가 걸려있을 때 한 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 두 코가 한 코로 줄어들었고요. 첫 코에 그대로 표시해주시고 이제 이 이후에는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쭉 끝까지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코에서도 줄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 코 남겨두고 쭉 짧은뜨기로 끝까지 와볼게요. 네, 마지막 두 코 남은 지점에서 코 줄이기를 할게요. 걸어서 실을 빼고 뜨지 않은 상태로 바로 다음 코에 실 걸어와서 한꺼번에 세 코를 떠줍니다. 이렇게 두 코를 한 코로 줄임을 해주었고요. 이제 다음 단에서도 짧은뜨기 줄임을 한 번 더 할 건데 사슬 하나 떠서 편물 방향을 돌리고요. 똑같이 첫 코와 끝 코에서 줄임을 할 거예요. 먼저 첫 코에서 바늘을 빼고 다음 코에 걸어서 실 빼고 세 코 한꺼번에 통과
이렇게 해서 첫 코 줄임을 했고요. 똑같이 쭉 짧은뜨기로 가다가 끝에 두 코를 남겨놓은 지점에서 다시 코 줄이기를 시작할게요. 끝코 두 코가 남을 때까지 쭉 짧은뜨기 떠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남은 두 코에서 줄임을 해줄게요. 두 코 함께 떠서 이렇게 마지막 코 줄임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다음 단은 코 줄임 없이 쭉 한길긴뜨기로 한 단을 떠줄 거예요. 현물 방향을 돌려서 줄임코 위에 하늘의 실을 넣어서 표시해주고 짧은뜨기 각 코에 한 코씩 이번에는 코 줄임 없이 그냥 끝까지 쭉 떠주시면 됩니다. 저도 끝까지 쭉 진행해서 가지고 올게요. 여기서는 코 줄임 없이 그냥 끝까지 쭉 짧은뜨기로 떠주었어요.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가방의 옆면 한쪽이 다 완성이 된 건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실을 끊어주시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옆면을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해줄 거예요. 저희가 옆면이 이 바닥 한길긴뜨기 10단을 제외하고 짧은뜨기 6단에 무늬를 4개 떠주고 그리고 다시 위쪽에 짧은뜨기 6단으로 끝이 나게 되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현물의 방향을 돌리는데 지금 여기 꼬리실이 있어요. 이 꼬리실이 나의 오른쪽으로 오도록 여기가 겉면입니다. 꼬리실이 나의 오른쪽으로 오도록 위치를 한 상태에서 이 저희가 처음 바닥에 사슬코를 잡았던 이 사슬코를 주워서 옆면 반대쪽을 떠 올라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꼬리실이 있는 부분에서 새 실을 가지고 오시는데 새 실을 연결하실 때 여유 실을 20cm에서 30cm 정도 남겨주세요. 이걸로 나중에 옆선 연결할 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유 실을 살짝 남겨두시고 바로 이어서 시작합니다. 저희가 처음 코를 잡았던 첫 번째 코, 이 첫 번째 코예요. 첫 번째 코 사슬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오세요. 이 상태로 사슬 하나 떠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짧은뜨기 6단 쭉 떠주시면 되겠죠? 짧은뜨기 한 코 첫 코에 표시해주고요. 이렇게 사슬 반대쪽에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서 이렇게 쭉 짧은뜨기를 이어가시면 되고요. 짧은뜨기를 쭉 이어서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똑같이 55코의 짧은뜨기가 되겠죠. 이 상태로 이 반대쪽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짧은뜨기 6단 무늬 그리고 나머지 짧은뜨기 6단 코 줄임도 똑같이 진행하시면서 반대쪽도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마저 반대쪽까지 다 떠서 가지고 와 볼게요. 네, 반대쪽에서 코를 주워서 양쪽 다 옆면을 떠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사이드 부분 뜨기를 시작할 건데 사이드 부분은 옆면에서 코를 주워서 시작을 할 거예요. 저희가 바닥을 떴던 한길긴뜨기 10단 부분에서 코를 주워서 옆면을 만들어 줄 거고 지금 겉면을 본 상태로 이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로 와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겉면을 본 상태에서 코를 주워서 옆면을 시작해 볼게요. 코를 주울 때 나중에 옆선을 이어줄 실 여유분을 한 2, 30cm 정도 남겨두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짧은뜨기 부분을 지나서 바닥 한길긴뜨기 부분에서 코를 주워줄 거고요. 먼저 한길긴뜨기 첫 번째 단에서 코를 주울 건데 한길긴뜨기 코를 갈라서 뜨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감싸서 떠줄 거예요.
한길긴뜨기 코를 그대로 감싸서 이 코 사이에 코와 코 사이에 풍덩 바늘을 넣어서 먼저 기둥코가 될 코로 사슬 세 코를 떠줄게요. 네, 이렇게 떠주시고 같은 한길긴뜨기 코에 바로 옆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 더 떠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 한 코를 감싸면서 떠줬고요. 같은 방식으로 매단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 코씩 감싸면서 쭉 떠줄 거예요. 이제 바로 옆에 코로 넘어가서 바로 옆에 코 한길긴뜨기 코를 감싸면서 한길긴뜨기 두 코 그리고 옆에 코로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두 코 이런 식으로 쭉 떠주면 되시는데요. 결국은 단에서 코를 주워서 뜨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한길긴뜨기 한 단에 두 코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바닥 부분을 한길긴뜨기를 10단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10단에 두 코씩 들어가게 되면 총 20코가 만들어질 거예요.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이렇게 20코를 주워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코 줄임 없이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두 단을 더 떠줄게요. 기둥코 세 코 세워주시고요. 편물의 방향을 돌려서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코수의 변화 없이 한길긴뜨기 두 단을 더 떠서 총 세 단을 만들고 가지고 올게요. 한길긴뜨기로 총 세 단 떠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부터는 줄임코가 들어갈 건데 저희가 몸판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 옆에서 코를 줄임을 하면서 약간 사선 모양으로 줄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코와 마지막 코에서 코줄임을 진행을 할 거고 코를 줄이기 위해서 기둥코는 사슬코 두 코만 먼저 떠줄게요. 그리고 편물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바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를 떠주어서 여기가 이제 이 단의 첫 코가 될 거예요. 나중에 되돌아왔을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첫 코 표시를 먼저 해주고 진행할게요. 이렇게 첫 코에 코줄임을 해주었고 이제 끝까지 쭉 한길긴뜨기로 뜨다가 마지막 코에서도 한 번 더 줄임을 할 거기 때문에 끝에 두 코를 남겨두고 끝까지 쭉 한길긴뜨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네, 마지막 두 코 전까지 한길긴뜨기로 쭉 떠주었고요. 마지막 두 코를 한꺼번에 모아뜨기를 해서 코 줄임을 진행할게요. 먼저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미완성으로 떠주시고 다음 코에다가 코 빼고 한꺼번에 세 코를 떠서 두 코를 한 코로 모아뜨기 진행했어요. 이제 이 다음 단은 코줄임 없이 평단으로 한 단 쭉 떠줄게요. 기둥코 사슬 세 코 뜨고 편물의 방향을 돌려서 각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로 떠주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 줄임코를 했던 마지막 코 위치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한길긴뜨기 평단으로 쭉 떠주었어요.
이제 이 다음 코, 다음부터는 이 줄임 코의 반복인데요. 저희가 지금 20코로 시작을 해서 방금 양 끝에 두 코를 줄여서 18코가 만들어졌어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양 끝에서 코줄임 한 단, 그리고 평단 하나, 양 끝 코줄임 한 단, 평단 하나, 이런 식으로 코줄임단과 평단을 반복해서 어디까지 뜨시냐면 이 코가 총 14코가 남을 때까지 뜨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기부터 쭉 떠서 올라가시면 총 8단째에서 마지막 코줄임이 진행이 되고 9단째 평단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14코를 평단으로 쭉 떠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한 단 더 떠주어서 총 10단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저희는 하나, 둘, 셋, 넷, 5단 진행을 했고요. 5단을 진행을 했으니까 코줄임 한 단, 평단 하나, 코줄임 하나, 평단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평단 하나까지 총 5단을 더 떠서 총 10단, 14코로 만들어 와주시면 됩니다. 저도 계속 코줄임을 진행해서 총 10단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올게요. 네, 저는 마지막 10단째 지금 한길림뜨기 뜨고 있고요. 이제 여기 마지막 코까지 평단으로 떠서 이렇게 옆판에 총 10단 만들어줬어요. 마지막 코는 14코로 진행이 되면 되고요. 이 상태로 동일하게 반대쪽도 한쪽 더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반대쪽을 뜨실 때는 실을 끊지 않고 실이 이렇게 볼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실을 끊으셔도 되고 실을 끊고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진행하셔서 실을 끊지 않은 상태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반대쪽 마저 진행해서 그 이후에 옆선 연결하는 방법 진행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몸판과 옆선까지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온 상태고요. 옆선 한쪽은 끝에 실을 자르지 않고 볼실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각 몸판과 옆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건데요. 지금 제가 펼쳐놓은 쪽이 가방의 안쪽 면이에요. 이 저희가 몸판을 끝났던 부분이 나의 왼쪽에 와 있으면 이게 안쪽입니다. 이 안쪽을 본 상태에서 안쪽 면에서 바로 몸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실을 주울 때 꼬리실을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실을 이용해서 바로 옆선 연결을 해줄 거고 만약에 남겨놓은 꼬리실이 없다면 새 실을 연결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옆선은 저희가 이 몸판의 옆판과 이 몸판의 가장 넓은 면이 짧은 뜨기로 마지막 6단을 뜨기 전까지 이 위치까지가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높이를 대보시면 높이가 딱 맞거든요. 이 상태로 여기까지 딱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안쪽 면을 본 상태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가방을 살짝 이렇게 바깥으로 뒤집으셔서 안쪽 면을 보고 단수링을 이용해서 제일 끝칸에 서로 붙여서 연결을 먼저 해놓을게요. 저희가 한길긴뜨기 마지막 무늬 떴던 단과 옆선은 가장 끝에 10단째 여기 끝부분이 서로 맞닿도록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고정만 시켜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옆선을 연결해 줄 거예요. 꼬리실에 돗바늘로 연결하셔서 옆선은 그냥 감침질로 이어줄 건데 지금 저희가 짧은뜨기를 처음에 몸판을 시작했던 6단이 있어요. 이 6단이 짧은뜨기 2단이 이 반대쪽에 한길긴뜨기 1단 정도 높이가 딱 맞거든요. 이렇게 그 짧은뜨기 2단과 한길긴뜨기 1단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떴던 부분은 한길긴뜨기 1단과 그대로 한길긴뜨기 1단 이렇게 맞닿도록 연결하시면 높이가 딱 맞게 연결이 돼요. 옆선 연결을 할 때 그냥 감침질로 코를 주어서 연결을 할 건데 코를 너무 많이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한두 가닥 정도 이렇게 한두 가닥 정도 몸판에서 그리고 옆선에서
모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대응이 되도록 코를 한 한두 올 정도 걸어서 쭉 역선 연결을 해주세요. 코수를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여기 옆선이 밀리지 않도록 위치를 잘 조정하시면서 이어주면 돼요. 저는 단수링이 걸려있는 위치까지 쭉 감침질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빼주셔도 되고 이렇게 안쪽 면에서 쭉 연결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좀 깔끔한 면이 겉면으로 나오도록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네 귀퉁이 모두 다 쭉 연결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연결한 이후에 이렇게 완성이 되면 테두리 두르는 부분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네 군데의 옆선을 다 연결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꼬리실은 나중에 정리해 주기로 하고 지금 저희가 옆선을 연결한 면이 안쪽 면이기 때문에 이제 겉면으로 가방을 뒤집어 줄게요. 저희가 몸판에서 끝났던 꼬리실이 오른쪽에 와 있는 방향이 가방의 겉면이고요. 이제 네 군데 연결이 다 끝났고 마지막 이제 가방의 상단 테두리 둘러주기만 하면 이제 가방의 몸판은 다 끝이 나는데요. 저희가 옆선을 뜨고 나서 마지막에 실을 끊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볼실에 연결되어 있는 옆선 끊지 않은 코가 있는데 실을 끊지 않은 이 실을 이용해서 여기부터 먼저 테두리를 쭉 둘러서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테두리 부분은 가방의 이 상단 부분이 너무 이렇게 울지 않도록 조금 탄탄하게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되돌아 짧은뜨기 기법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옆선 단이 올라가는 부분 짧은뜨기가 저희가 총 6단을 진행을 했는데 이 짧은뜨기 단마다 한 코씩 주어서 코를 뜰 거고 이 코에서는 온전한 코를 한 코씩 쭉 주어서 뜰 거예요. 이 단 부분에서 코를 주울 때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빡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6코를 다 확실하게 주우려고 하기보다는 바늘이 적절하게 들어가는 위치마다 바늘을 넣어서 코를 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코를 떴던 부분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다시 실을 당겨서 고리를 잡아주고 되돌아 짧은뜨기는 짧은뜨기를 뒤쪽으로 찔러 넣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보통은 이 방향으로 짧은뜨기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뒤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을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마지막 짧은뜨기 떴던 6번째 단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뒤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실을 끌고 옵니다.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단 뒤쪽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오고요. 이대로 짧은뜨기. 그리고 또 그 다음 단 뒤로 바늘을 넣어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그 다음 단에도
마지막. 코 줄인 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단은 코가 시작하는 부분과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저는 바로 여기 첫 코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제부터는 온전한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뒤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와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이런 식으로 진행 방향을 거꾸로 가면서 되돌아 짧은뜨기를 쭉 진행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각 코마다 한 코씩, 그리고 단에서도 한 단씩 코를 주어서 옆선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옆선에서도 위에 보이는 코마다 한 코씩 쭉 이런 식으로 되돌아 짧은뜨기를 해서 여기 처음 부분까지 돌아오시면 됩니다. 저도 테두리 쭉 진행해서 가지고 올게요. 저는 마지막 이제 옆면 부분까지 쭉 되돌아뜨기를 진행했고요. 주고 이제 실을 잘라서 돗바늘로 연결해 줄게요. 처음 시작했던 코의 뒤쪽으로 바늘을 살짝 넣어서 코가 연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뒤쪽에서 매듭 지어서 숨겨주시면 돼요. 꼬리실과 한번 묶어서 마무리할게요. 풀리지 않게끔 뒤쪽에서 실을 정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꼬리 실들도 실 정리는 쭉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테두리까지 쭉 떠서 가방에 목판을 완성을 했어요. 이제 끈을 떠서 달아줄 건데 끈은 저희가 새우뜨기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새우뜨기 뜨는 방법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우뜨기 하실 때는 처음에 가방을 달아줄 거기 때문에 가방에 달아줄 만한 여유분의 실을 어느 정도 2-30cm 정도 남겨두시고 시작하시면 좋고요. 먼저 매듭을 하나 지어서 사슬 두 개 먼저 떠줄게요. 사슬 두 개 뜨시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합니다.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하시고 왼쪽 방향으로 살짝 돌려서 이쪽에 짧은뜨기 코 바로 밑에 고리가 하나 있어요. 이 고리에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이쪽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하나만, 한 가닥만 꺼내주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두 개 다 통과해서 짧은뜨기를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똑같이 왼쪽 방향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서 이번에는 고리가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보이는데 이제부터는 이 두 개를 모두 걸어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이 고리를 두 개 모두 걸어서 바늘에 실을 걸어 두 개 통과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걸어 짧은뜨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돌리는 방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보이는 고리 두 개. 바늘 걸고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다시 같은 방향으로 살짝 돌려서 고리 두 개 걸고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을 쭉 반복하시면 이렇게 새우뜨기의 끈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끈을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 되는데 저희 샘플의 경우는 숄더백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60cm 정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숄더백으로 사용하시려면 한 60cm에서 70cm 내외로 만드시면 되고 토트백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좀 더 짧게 만드셔도 됩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이런 식으로 계속 사슬뜨기를 진행해서 총 두 개 만들어서 와주시면 되고요. 저도 끈 두 개 마저 완성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방 끈 두 개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가방 끈을 달아볼 텐데 가방 끈을 다는 위치는 편하시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좁으면 사용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무늬를 끝에서 V자 무늬를 샜을 때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정도 위치에 상단에 표시를 먼저 하고요. 반대쪽에서도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쭉 타고 올라와서 이 정도. 저는 이 정도 위치에 달아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먼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 공간을 조금 좁게 사용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더 안쪽으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반대로 더 넓게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더 넓게 각자 원하시는 위치를 조정하셔서 가방끈을 달아주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 위치에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놓은 꼬리실로 그냥 바느질을 해서 감침질로 연결해 줄게요. 이 위치에 살짝 안쪽에 이렇게 달아줄 거고요. 밑에서 위에서부터 한 세 번째 단 정도부터 달아줄게요. 적당하게 코를 주어서 이렇게 몸판에서 한 땀, 그리고 끈에서 한 땀 계속 반복적으로 코를 주워가면서 바느질 해줄게요. 이렇게 바늘을 너무 깊게 넣어서 코를 찌르게 되면 이 바느질하는 실이 걸쳐져서 보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가닥만 걸어서 바느질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만 주의해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이 상단을 바느질하지 않으면 가방끈이 너무 이렇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도 살짝 안쪽에 한 땀을 주어서 가방과 딱 밀착될 수 있도록 바느질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딱 밀착될 수 있도록. 바깥쪽에서 바느질하는 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안쪽에 있는 땀을 주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짱짱하게 꿰매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 바느질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매듭 지어 주고요. 짧은뜨기 코 안쪽으로 숨겨서 실을 마무리할게요. 실을 짧게 잘라주시고요. 네, 가방끈은 이런 식으로 달아주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박음질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네 군데 모두 동일하게 바느질 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도 나머지 다 마무리해 볼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 참고하셔서 끝까지 예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